플레이스 고노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결제를 하다가 이용 내역을 한번 훑어보게 됐어요. 그런데 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뜻하지 않게 보게 됐습니다. 최근 1년 제가 썼던 돈 계산을 했더니 약 200만 원을 쓴다는 결과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좋아해서 정말 자주 간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 스타벅스에다가만 1년에 200만 원을 썼다는 내용을 보게 되는 순간 뭔가 좀 되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시는 거라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포카토 딱 요 정도 요 세 가지 정도인데 이 세 가지 정도는 나가서 사 먹지 말고 집에서 해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오랫동안 써오던 일리 커피 머신이 있었는데 그게 좀 고장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캡슐 머신 아무래도 한 가지 맛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구매를 하면서 여러 원두를 이렇게 맛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원두 커피 머신을 구매를 했습니다. 독일 브랜드 멜리타 제품을 새로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고나고스 카페 오픈합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네, 뭐예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그리고 아포카도입니다. 그러면 아포카토 하나랑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씩. 세 개요? 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포카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구매한 멜리타 커피 머신으로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리고 아이스 아포카토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바라는 거는 아마 이번 연도는 작년에 썼던 돈에 비하면 스타벅스에 갖다 바치는 돈이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집에서 새 메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맛있어요. 고나고스 카페 영업 끝!